제가 들어와 있는 이 권역은 경운궁이었죠.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한 4, 5년 전에 이제 궁궐 복원 사업들, 경복궁, 또 창경궁, 또 최근에는 경희궁까지 궁궐 복원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 서나문하고 또 운교를 복원한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나오는 와중에 이 경운궁이 이 궁궐의 이름을 덕수궁으로 그냥 두는 게 나으냐, 경운궁으로 다시 되돌릴 거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논란 끝에 덕수궁으로 놔두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은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수궁은 이 궁의 이름이 아니고요. 퇴위한 왕이 거처하는 별궁이라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개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성계가 머물렀던 궁의 이름이 덕수궁이었고요. 그래서 고종이 강제 양위당한 다음에도 이 경희궁을 덕수궁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궁은 황태자에게, 이제 새 황제에게 물려주고 나는 저 경희궁을 덕수궁 삼아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강제로 쫓겨난 왕이 머물던 궁궐로서의 기억만을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인들이 나중에 고종을 유폐시키고 뒤이어서 공원으로 개방했던 그 이름을 남겨두는 것이 대단히 좀 옳지 않은 처사다. 이왕 할 바에는 경운궁으로 되돌리는 게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뭐 역사학계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건축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꾸로 덕수궁 자체가 일종의 좀 그 이름 자체가 역사적 흔적이니까 놔두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논란 과정에서 보면 그분들이 덕수궁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덕수궁은 퇴위한 왕이 머무는 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강제적 괴난 비운의 이제 고종과 관련된 기억으로 지금 주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덕수궁을 복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덕수궁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경운궁을 복원하는 일이 돼야 되겠죠. 경운궁은 그럼 왜 이제 그 좀 독특한 궁궐이 되었느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또 청일전쟁으로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본군의 배후 좀 지원하에 그동안 이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김홍집 등의 개화파라고 불렸던 일군의 정치 세력이 실권을 장악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조직해서, 한편으로는 그 전에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신분제도 철폐라든가 이제 반상차별 철폐, 그 밖에 사회 악습개혁과 같은 걸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갑신정변 이래 개화파 정치 세력들의 주된 목표였던 궁중과 부중의 분리. 궁중과 부중의 분리를 좀 더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들의 예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은 이제 황실의 재산과 황실의 일상적인 의례 활동을 관리하는 곳, 왕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궁중이라고 했고요. 부중은 정부기구, 이걸 따로 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이제 그 정부, 그리고 황제를 직접 보필하는 국내부가 관장하는 곳이 이제 궁부. 그래서 궁중과 부중의 분리, 달리 말하면 일종의 내각 책임제와 비슷한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세 금납화와 같은 이제 이런 조치들, 경제개혁 조치들을 함께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진 과정에서, 또 추진을 앞두고 먼저 단행해야 했던 것이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속방 관계, 4대 의례 관계, 조공 책봉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본은 경복궁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경복궁을 점령하자마자 고종을 압박해서 청나라에 대한 4대 관계를 끊고 독립국이 되었음을 선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조선왕조 개창 이래 중국과 명나라와 그리고 병자호란 이래 청나라와 맺어왔던 4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게 됩니다. 4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고 나면 이제 국가의 지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좀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흔히 자주독립 이런 말을 붙여서 씁니다. 그럼 자주와 독립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으면 굳이 두 단어를 붙여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뭔가 다르니까 자주와 독립을. 예, 연결해서 썼겠죠. 예.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 쪽에서 끈질기게 물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냐? 중국의 속국이냐? 아니면 독립국이냐? 중국의 속국이라면 우리가 굳이 조선과 별도로 통상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근데 독립국이라면서 매사에 중국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런 거였죠. 그때 당시 그 미국과의 통상 교섭을 담당했던 김윤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국 아니다. 몇년 전에 할 때보다 제가 좀 아는 게 늘어나가지고 말하는 것도 길어지게 돼버렸네요. 큰일 났네. 2시간 만에 어떻게 끝낼지. 실제 인디펜던스를 독립으로 번역한 것이 일본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독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선, 독단, 독점 하듯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홀로라는 뜻이거든요. 홀로. 홀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이제 그 이른바 외국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시대의 번역의 역사를 전공했던 학자가 모처럼 한국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당시 일본인들은 왜 인디펜던스를 독립이라고 번역했느냐? 이게 뜻 자체로는 고립하고 오히려 가까운 뜻이다. 고립이잖아요. 독과 고는 비슷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홀로 서 있는 아무도 없이 혼자만 나만 서 있을 때 독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누워 있고 그랬더니 학자 말이 재밌었어요. 한자가 일본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이게 좀, 그 사람의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을 별로 좋게 안 썼어요. 김윤식도. 그래서 독립국이 아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국이 아니란 얘기는 중국과 함께 서 있는 나라다. 중국 변방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독립국 아니다. 그러나 자주지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주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새 왕이 즉위하면 중국 황제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러나 중국 황제가 승인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또 없는 관계. 왕위의 계승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왕위 계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이 주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권은 스스로 행사하되 이제 대외적으로는 단독으로 맞서지 않는 나라 이런 뜻으로 써준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이란 대외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와의 관계 없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가 독립국이고 자주국이란 대외 관계에서는 다른 나라와 힘을 합치고. 그건 우리식의 표현일 거고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만 내치와 이제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자주였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독립국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불분명한 또 불완전한 면들이 있겠죠. 예, 그렇게 자주와 독립을 이제 나눠서 쓰는 것이 이제 그때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일전쟁이 나고 나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비로소 선언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니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저 자주국, 자주지방이자 비독립국인 관계에서는 세상에 황제는 단 하나, 중국의 황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는 그보다 한 등급 아래인 왕의 지위에 놓인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관계. 이것이 과거에 종주국과 속방 관계의 관계였고 중화체제 하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맺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나 하다못해 그 이전에 뭐 순조나 그 정도 초기에 중국의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왕은 자기 백성들한테는 고는 과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이렇게 쓰지만 중국 황제에게 쓰는 편지에는 신자를 씁니다. 나는 중국 황제의 신하입니다라는 걸 승인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걸 떼버렸어요. 떼버렸으면 이제 국가의 격을 바꿔야 하는 거죠.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단절했으니 우리 국가의 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근데 정작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지원을 받는 개화파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제국이고 일본도 스스로 제국인데 대일본 제국인데 우리는 그냥 왕국으로 놔두자. 다만 군주의 호칭만은 이렇게 바꿨어요. 대조선국 앞에 대자 하나 더 붙여서 크지도 않은데 대조선국 그리고 대군주 폐하.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몇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니까 좀 너무 무례한 것 같다. 그래서 각하 호칭을 부활하자. 실제로 그랬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자. 그래서 참 모르면 여러 가지로 한심한 짓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저 호칭에도 이호그 각하니 폐하니 전하니 하는 것들은 전부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의 격에 따라서 어떤 건물에 사는 분을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느냐에 따라서 가장 높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섬돌 위에 선다 해가지고 황제한테는 폐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과 황태자와 왕후나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 왕이 머물던 정식 건물들 이름 다 어때요? 근정전, 사정전, 교태전, 강령전, 인정전 그렇잖아요. 그 전에 거처하는 사람을 전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전하. 전보다 한 등급 아래가 이제 세자가 사는 집 동궁처, 저하.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삼정승한테는 하파. 그리고 판서급 이하한테 각하라고 불렀어요. 판서나 장군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각하는 폐하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죠? 전하보다도 한참 아래예요. 근데 그걸 무슨 뭐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겠다고. 이승만 대통령도 각하를 썼고 이게 왜 그랬냐면 자꾸 옆으로 새네. 할수 없죠 뭐. 이렇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왕. 야, 왕이 없이 민주주의를 한대. 정말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느꼈을까요? 사람들이. 조선의 양반들이. 지금 여기 뭐 미술관에 와서 이제 주로 이쪽 뭐 이제 공부하시지만 한번 보세요. 민화. 민요, 민속, 그죠? 민담. 앞에 민자가 들어가면 어때요? 좀 수준이 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민자란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인민, 신민 나눌 때 민은, 중국에서는 이제 그 중국 설문해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을 시자하고 성 시자가 합쳐진 글자다. 시체 시자하고. 그러니까 한 땅에 붙어서 다른 데로 이사 못 가는 사람들. 땅에 고정돼, 붙박이로 고정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더불어서 피지배층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민을 나눠 불렀어요. 공자 논어를 보면 거기에 민이라는 글자 거의 안 나와요.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인부지이 불원이면 불역군자하와. 민부지이가 아니라 인부지예요.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이게 뭐야? 이 공자가 말한 인은요. 아무나 그냥 그 같이 다닌다고 나의 스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은 글자를 아는 사람. 민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 그래서 신민. 그래서 우리가 천민은 있어도 저기 귀민은 없잖아요. 귀한 사람은 인이고요. 천한 것들은 민이에요.
그런 천한 것들이 주인이 되는 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 거기 그래서 그 천한 백성들이 자기들 대표라고 뽑아놓은 자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프레지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요, 이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중국인들은 처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발음 나는 대로 백리세천덕 이렇게 썼어요. 근데 백리세천덕이라고 한자로 쓴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요? 아무 뜻도 없는데. 그래서 알기 쉽게 번역할 때는 그냥 추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랑캐들은 어쩔 수 없구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페리의 흑선에 의해서 강제개항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서 저 프레지던트를 어떤 등급을 줄까?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일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보면 군대에서 보면 제일 높은 계급이 장군들이죠. 대장, 중장, 소장, 준장. 그 밑에 연관급이 있어요. 대령, 중령, 소령. 예, 이 연관급 군인들한테 옛날부터 영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배 8척을 지휘하는 중간 정도의 수군 지휘관.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급 정도의 군사 지휘관을 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경국대전 관직조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냥 통령보다는 조금 한 등급 높여서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천황에게 폐하, 그 다음에 각 왕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하, 그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태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합하도 부족해서 태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보다 아래에 각하 칭호를 줘버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이제 뒷얘기가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 체제 또는 대외관계, 국가의 위상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나라 이름은 그대로 대조선국이라고 놔두고, 개업파 정부가 군주의 칭호만, 군주도 그냥 놔뒀어요. 앞에다가 대자 붙여놓고 대군주, 뒤에 붙이는 직함이라 이제 호칭이죠. 호칭만 폐하를 붙여서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라고 하는 어정쩡한 그런 이름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1895년에 이제 을미사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나서 이 거의 이제 폐궁처럼 되어 있었던 경운궁을 새궁궐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나라의 격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1897년 1월에 10월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국가의 지위를 중국, 일본과 동급으로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연호는 광무로 정하고 자신도 황제가 돼서 폐하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말이었는데 대군주 폐하라는 좀 상호 모순된 호칭에서 벗어나 황제 폐하가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말씀드렸듯이 일단 형식적으로 어정쩡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어정쩡했던 걸 넘어서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역시 오랑캐는 어쩔 수 없다.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인데 제도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오랑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천하관, 우주관, 세계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나요? 하늘이. 하늘이 완벽한 질서를 표상하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게 우주예요. 하늘이. 천상이라고 하죠. 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늘이 완벽한 질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매번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울고 달이 차고 기울고 별은 계절마다 정확한 위치에 있고 이런 완벽한 질서가 지상에 구현되어야 인간 그걸 지상은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거든요. 지진이 났다가 해일이 났다가 산불이 났다가 이제 홍수가 났다가 이렇게 돼요. 흉년이 들다가 불규칙성의 세계가 하늘은
코스모스, 완벽한 세계. 뭐 이건 동서양이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이냐 하면 지상의 하늘의 완벽한 질서를 구현하는 것. 그래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불안이나 위협도 느끼지 않고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늘의 뜻이 지상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천자라고 했죠. 달래 천자가 아니에요. 황제가 곧 천자예요. 천자가 있어서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천자의 그 해야 될 일들은 그걸 정치라고 했습니다만은 정치.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자정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무엇을? 지상에 있는 온갖 어지러운 것들을 하늘의 뜻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천명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천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이 세계는 어떻게 유지되냐면 하늘이 있고 하늘이 지명한 천자가 있고 천자가 또 인정하거나 임명한 왕들이 있고 공경대부가 있어서 모두가 하늘의 뜻을 구현해 지상의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걸 그걸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려진다. 다스리다가 뭐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옷감 짤때 실을 배틀에 메고 경추를, 그러니까 이제 경추를 실 끝에 매달아서 팽팽하게 이렇게 늘여놓고 나서 좌우로 가면서 위사를 끼웠잖아요. 그것처럼 흔들림이 없고 얽히지 않고 곧바로 내려가게, 실이 내려가게 하는 것이 다스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랬어요. 천자가 없으면 세계가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 19세기쯤 돼서는 뭐그 사상에 여러 가지 갈래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거였어요. 명나라에 대해서는 명나라가 한족의 나라로서 천자국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명나라 숭배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도 중국 땅을 그리고 안견의 몽유도 원도 같이 그림을 그려도 중국 땅을 그리고 강남 땅을 그리지 우리 땅을 안 그렸어요. 청나라가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된 다음부터는 청나라를 인정할 것이냐, 제국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일본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청나라는 천자국의 자질이 없다. 그래서 명나라 연호를 계속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명, 숭정, 삼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그죠? 숭정을 몇 번씩 돌리는 거예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연호를. 청나라 연호를 쓰기 싫어서. 별도 연호를 만들기 아니고.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명나라의 후계로서 중화의 자격은 어느 땅을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명을 계승하느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중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고종이 선택한 것은 이제 많은 유생들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많은 이제 전통적인 지식인들이 그런 천하관, 그런 정치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자 없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자칫하다가는 청나라와의 이제 그 종주국과 속방 관계가 끊어진 대신에 일본을 황제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속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천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이죠.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국내적 동기로는 이제 동양적 제국을 새로 건설한다.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황제가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선언함으로써 유교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직도 유교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다수 지배계층, 대다수 그 여론 주도계층의 의식을 생각을 이제 끌어들이려 했던 거죠. 그들을 이제 지지 기반으로 확고히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표상을 이 전통적인 중국식 표상에 맞춰야 했어요. 유교적 표상에 맞춰야 했습니다. 원칙이 있었어요. 몇 가지의 관습적인 원칙이 있었죠. 첫째, 하늘을 대신해서 천명을 지상에 구현하는 자는 황제이자 천자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황제가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게 천단이에요. 조선시대 우리가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왜? 천자가 아니라서. 중국에 가면 베이징 옆에 가면 천단, 지단이 다 있어요.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천단은 전부 둥글게 만들죠. 그래서 베이징 옆에 천단에 가시면 벽이 둥글게 둘러싸여 있어서 한쪽 벽 굳게 되고 사랑해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사람 귀에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네, 그렇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 천단이죠. 천단을 바로 짓고 나서 천단이 지어지자마자 황제 즉위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단, 천재, 하늘에 일과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천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건 뭐냐? 하늘과 직접 소통하고 하늘에 임명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이 지상에서 하늘이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뒤틀리거나 꼬이지 않는 것, 항상 일정한 것, 그게 뭐냐?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시간은 어떤 인간이, 어떤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시간은 아침에 해 뜨고 지고 해 뜨고 지고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변이에요. 그건 하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늘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천자만이 갖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몇 주 전인가요? 이제 일본의 연호가 바뀌었죠. 예, 일본의 연호가 바뀌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저 아이돌 여가수가 연호 바뀌는데 감상을 썼다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이 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제 군국주의의 유물이니 무슨 뭐 이 땅에 와가지고 군국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가르쳐줬다가 저까지 욕을 먹었어요. 자, 올해가 2019년입니다. 왜 2019년인가요? 예? 뭐 때문에 2019년이죠? 그렇죠. 서력기원이 아니라 예수연호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천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영생하잖아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생하시잖아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만년 후까지 지구가 안 망하면 만년 후는 만 2019년이에요. 변함이 없죠. 시간에 이름을 붙여서 연호를 만든 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력기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연호예요.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가졌던 기독교 문명권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가 만들어낸 장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한다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시간을 확고한 기반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럽적 시간, 기독교적 시간은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매해 1년씩 늘어나요. 항상 전진해요. 그게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전진, 누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만들어줬죠. 반면에 이제 중국적 시간 또는 동양적 시간은 어떠냐? 황제가 즉위하면 1년이에요. 황제가 죽으면 0년이 돼요, 다시. 새 황제가 즉위해서 또 1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쌓이다가 무너지고 쌓이다가 무너지고 쌓이다가 무너지고 이런 걸 좀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또는 이 문제점들을 순화해 보려고 60년 주기로 돌아가는 갑자을축 이런 연호 이런 시간 이름을 변기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역시 순환하거나 반복되고 무너지는 허무한 시간관을 형성해 왔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 시간관 속에서라도 일단 이제 우리가 하늘의 황제, 하늘의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 제국임을 선언한 이상 하늘의 제사지는 천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스스로 각 연도마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연호를 광으로 정한 것이죠. 광으로 정했습니다. 연호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호를 정해야 했어요. 제국의 국호. 올해 3.1운동 100주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100주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민국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는 임시의정원이 만든 임시헌장에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국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대한인지는 잘 몰라요. 별 관심도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산 왜 대한이냐 그러면 느닷없이 각기 벌써 원래 한이 칸이 어떻고 징기스칸의 칸에서 나온 말이고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고 고종은 그런 거 생각하고 지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를 그냥 제멋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브라질에 가서 물어봤어요. 브라질 사람들한테. 니네 나라 국호가 브라질인데 무슨 뜻이냐? 하여튼 나무 이름이래요. 파오 브라질이라고 해서 빨간색 염료의 원료가 되는 나무였었는데 포르투갈에 그걸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독립하면서 그 나무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정했대요. 이름이 조금 좀 이름 지은 배경이 좀 후지긴 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과테말라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네 나라 이름이 왜 과테말라냐 그랬더니 여기 원래 살던 마야족의 언어로 과테말라는 나무가 많은 땅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좀 이름 짓는 게 너무 좀 직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프랑스인이 와가지고 니네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뭐예요? 첫째, 중국적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제 왜 중국적 관행이라고 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기들 종족이 세운 나라는 무조건 한 글자를 썼어요. 하, 두 글자 쓴 중국 나라 중국 국가 이름 기억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하은주부터 해서 춘추전국 시대 진초 연제 한이존이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그죠? 그 다음에 뭐 저 후한 시대 이후에도 뭐 그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5대 10국 시대 그 다음에 수당 송 원명 청해 이렇게까지 전부 한 글자를 썼습니다. 제국은 한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스스로 번병 오랑캐들 나라한테는 굳이 두 글자를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고려, 조선, 안남, 유구, 부상, 일본, 뭐 일본은 일본 지들이 붙인 거지만 그 다음에 돌궐, 토본, 저 말갈, 여진, 숙신, 대리, 운남 하듯이 다 이렇게 두 글자로 붙여놨어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두 글자 국호를 가진 나라들은 중국인들이 볼 때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오랑캐를 봤을 때는 유럽인들을 나라 이름도 이렇게 붙였어요. 에구, 피랍, 라마, 파샤 하듯이. 러시아랑 싸우면서 네르츠크 조약을 맺고 나니까 이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 맺은 17세기 이후로 관계 맺은 유럽 국가들한테는 일부러 세 글자씩 붙여요. 흉아리, 토익이, 영길리, 미리견, 불란서, 포도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은 인간, 한 글자 나라에 사는 사람은 두 글자 나라에 사는 사람은 오랑캐. 세 글자 나라에 사는 사람은 금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 구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은 한 글자여야 한다. 한 글자 국호를 뭐로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실록의 기록에서는 이걸 고종 혼자 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당시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좀 놓고 추론해 보자면 실록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과는 달리 몇몇 중요한 이제 중신들하고 의논을 하고 정해서 공식화할 때 그런 이제 일종의 쇼 이벤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고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태조가 이것도 말이 틀렸어요. 역사 공부를 안 했던 모양인지 굳이 끌어다 댄 건지 사만을 일통해서 조선을 세웠다.
그러니 사만의 한자를 쓰는 것이 옳겠고, 게다가 기이하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사를 보낼 때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 했다. 일본이 한이라 부른 이유는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사를 보낼 때 꼭 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한이라 했다. 이게 좀 기묘한 우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호를 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부 특진관 심순택이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500년 동안 훌륭한 임금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공적을 거듭빛내고 덕화를 거듭했는데 예약 전장 의관 제도는 한당 송나라 황제들의 제도에서 가감하고 한결같이 명나라 시대를 표준으로 삼았으니 빛나는 문화와 두터운 예의가 직접 일통에 접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이게 조선중앙의식의 가장 명료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게 뭐야? 일통이 뭐예요? 이게 삼한으로부터의 일통인가요? 고구려 신라 백제를 통일했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명나라 시대의 계통이 우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에요. 명나라를 우리가 계승했다라고. 청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명나라의 직계 계승한 국가, 직계로 계승한 국가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국이 될, 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뒤에 이제 뭐 저 조병세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아, 역사 역대로 제국의 이름이 똑같은 글자를 써본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 한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전국 시대에 한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황제 국가라서 한 나라를 쓴 사례가 없으니 이것 또한 적절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삼한을 계승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삼한을 통하여 기념한 건 기념이에요. 계승한 것은 명나라의 청나라는 정말 오랑캐라서 명나라의 정통 계승자가 될 수 없고 그 이후로 명나라가 망한 이후로 명나라의 예약, 전장, 문물, 제도 이걸 온전히 계승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청나라를 대신해서 천하의 중심 노릇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외국인한테 한이라는 뜻이 설명이 안 되겠죠. 사실은 여기엔 또 다른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시간은 잡고 왔는데 그래도 여기만 빨리 할게요. 맞아 하고 이 조선중화의식 이 조선중화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선중화의식의 시작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대략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병자호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요. 병자호란 때로 거슬러 17세기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우리 역사상의 큰 좀 의식의 변화랄까요? 이런 좀 과정이 있었어요. 조선 초만 해도 특히 세종, 세조년간만 해도 단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았어요. 역사서에 단군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른바 단군을 강조하는 분들은 세조가 모아놓은 자료들이 다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다 없애버렸다라고 소설을 쓰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대략 17세기, 16세, 17세기쯤 와서 조선의 이른바 4대부들이 만들어낸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는 단군이 처음 만들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설명하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단군 그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요나라 임금과 같은 때에 즉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의 역사도 요나라 사실은 본격적으로 요임금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도 단군과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역사적으로 대등하다라는 걸 일연은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은 조선과 중국이 대등했다 역사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군은 조선과 그 중국과 전혀 다른 문화였어요. 문화적으로 전혀 달랐고 그리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했던 그런 군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와 단군과 연결되는 것은 이제 독립성, 중국에 대한 독립성, 무력 중시, 상무주의, 이른바 상무정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단군이 나라를 다스리고 단군의 후예들이 다스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은나라가 망하고 망할 무렵 은나라 폭주였죠. 은나라의 주왕의 숙부인 기자가 자기 조카가 폭정을 피는데 이제 못마땅해서
동쪽으로 와서 기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문왕에 의해서 기자로 봉해졌고 조선 후로 봉해졌다. 이제 이런 기록을 가지고 기자가 세운 조선이 또 이제 그 뒤를 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도 부르죠. 이 기자조선은 나중에 옛나라 사람 위만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망하죠. 그리고 기나라 조선,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이 남하에서 삼한의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성리학적 정통론에 따르면 이 단군은 쉽게 말하면 좀 추장급이었고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국과 중국에 뒤지지 않는 예약 전장 문물을 전달함으로써 조선을 작은 중화, 동방 예의지국,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문화 국가로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기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복을 위시한 조선시대 이른바 강목체, 주작 중심의 역사 서술을 했던 사람들은 정통, 주작에서는 정통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통을 따질 때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삼한, 삼국. 삼국은 이제 신라를 정통으로 삼거나 아니면 여기는 서로 삼국이 다 정통성을 나눠 가졌다고 보거나 그리고 그것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다고 봐왔어요. 정통 자체가. 삼한 정통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기자가 문화국가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국호는 뭐냐면 당시 정세에서 놓고 봤을 때 정세를 두고 봤을 때 무력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는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또 그런 것을 전망함으로써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국가라는 상징이었어요. 상징 기호였어요. 무력 부강국 한 국가가 아니라 문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기자가 중국 최고 수준의 문화를 전수하셨기 때문에 이런 좀 의미를 가지고 한이라는 국호를 지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 한 글자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시적 정세 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국가를 표상할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대자는 앞에 대조선국, 대일본제국, 대청제국 할때 그냥 접사고요. 나라 이름은 한 글자예요. 한. 청나라, 명나라듯이 한나라였어요. 한나라 황제였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새롭게 만들죠. 시간 달력도. 사실은 시현역을 그대로 쓴 것이지만 대한제국 시대에는 이제 그걸 그대로 옮겨 써놓고도 이름만 명시력이라고 해가지고 대한제국 고유의 역설을 발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양적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뭔가 전통적인 유교적 천하관, 유교적 우주관, 유교적 정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지만 개화 사상가들, 당시 세계 정세를 보는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볼 때는 좀 웃기는 일이었죠. 뭐 제국이든 이름이 제국이든 조선국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냥 코리안데. 그죠? 그리고 또 놓고 보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나라, 아시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외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존호라고 그러죠. 황제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병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국공법을 살펴보니 자주권을 행사하는 각 나라는 자기 뜻대로 스스로 존호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추대하게 할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하였으며 이 만국공법에는 내 나라의 격이 제국이냐 왕국이냐 공국이냐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의 이름이 엠페러냐 킹이냐 매저스터냐 이거는 뭐 자기들을 정한다는 거죠. 또그 아래에 글에는 어떤 나라에서 왕을 일컫거나 황제를 일컬을 때에는 자기 나라에서 먼저 승인하고 다른 나라는 뒤에 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존호를 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자립이라 하였으며 승인하는 것은 남이 하기 때문에 승인하도록 할 권리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존호를 세울 권리마저 폐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을 일컫거나 황제를 일컫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존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 외국에 우리가 킹덤이냐,
아니면 임페리얼이냐. 이거는 우리가 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선언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아까 제국의 상징으로서 하나가 천단이었다는 게 원구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과 결별한 독립국의 상징으로서 독립문을 세웠던 것이죠. 같은 해에서요. 그게 1897년에 한 달 차이로 완공이 되는 하나는 동양식이고 하나는 서양식입니다. 저걸 굳이 왜 세웠느냐. 이제 우리도 중국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존엄을 정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죠. 이 두 개가 원구단과 독립문이 대한제국의 두 상징이었어요. 하나가 제국의 동양적 제국의 상징, 하나가 근대적 독립국의 상징. 근대적 독립국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근대적 독립국이다. 만국공법 체계에서 국가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나라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로 인정받을 자격이 뭐냐? 일단 우리가 선언하고 승인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느냐? 국가다운 국가로서. 뭐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이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법제라든가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이야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보면 아세요. 우리 알아요. 아마존의 눈물. 그죠? 아마존의 눈물 보고 거기 원주민들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나요? 그냥 미개, 야만, 원시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죠? 현대 문명의 보편성의 기준에서 그에 낙후되어 있는 문명 수준을 보면 그와 다른 문명 수준을 보면 미개국, 야만국 이런 식으로 치부하잖아요. 19세기는 훨씬 더 했어요. 당시 독립신문 보면 세계를 크게 세 개 구분해요. 세계에는 첫째 개화국이 있고 문명개화국이에요. 둘째 미개국이 있어요. 개화의 반대가 미개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반개화국이 있다.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은 반개화국이다. 근데 반개화국인데 미개에 조금 더 가까운 반개화국이다. 뭐 이런 정도로 자인식을 하는 개화한 나라. 여기서 말하는 만국공법이 적용되는 나라는 이른바 국제협약, 국제질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국가적 능력을 갖춘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불문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개화국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어요. 만들어서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19세기 말에 또는 20세기 벽두에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고 있었을까?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기 한 반년쯤 전이에요. 그해 1월에 영국에서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은 이제 그 다음에 열렸는데요.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친경례식 특명 전권 공사로 민영화를 보냅니다. 민영화는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과 뒤이어서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에 다 참석하고 세계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귀국하죠. 그리고 고종에게 복명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느낀 바가 무엇이냐. 큰돈 들여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으니까 고종에 물어볼 자격이 있죠. 이저 태서 영국과 러시아에 가보니 황제의 즉위 몇십 주년 기념식과 대관식과 같은 것은 국제 행사로 치러서 백성들의 충군 애국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외국의 자기 나라의 국세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더이다. 고정이 들어보니까 이게 솔깃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5년만 있으면 내 즉위 40주년이고 이거 이때 이제 그 태서 열강에 열강 사신들을 보여서 우리가 얼마나 근대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면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해가 1902년. 1902년이 황제 즉위 그 40년 그리고 나이 51세 되던 해였어요. 나이 51세가 뭐 대단한 거라고 나도 이제 뭐 지난 지 몇 년 됐는데요. 저도. 근데 그때는 대단했어요.
예, 본래 이제 기로소라고 하는 이제 관청이 있었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께 이제 국가의 이제 원로 대신들, 퇴직한 원로 대신들 중에 70 넘은 사람들 명부 관리하고 국가의 잔치가 있으면은 떡이라도 하나씩 보내고 술이라도 한 병씩 보내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대전 회통에는 관부 서열 1위로 기록돼 있어요. 왜? 왕도 70이 넘으면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친목회인데 왕도 들어가니까 왕이 함께 들어가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관부 서열 1위로 등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는 왕도 70이 넘으면 들어가야 하는데 조선 후기에 대해서 70 넘게 사는 왕이 영조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전에도 별로 없으니까 그 왕이 일반 신하들하고 똑같이 70 넘어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숙종이 51세인가 들어갔고 영조가 60세인가 들어갔어요. 고종은 황제니까 아예 51세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죠. 노인이 되면 좋은 점이 많았어요. 요즘은 노인이 되는 게 서글픈 일이지만 옛날엔 노인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나이 60이 넘으면 양민의 경우에 그죠? 아시잖아요. 신라 시대부터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는 무조건 국가에 역을 줘야 했어요. 군역을 줘야 했고 요역에 동원되어야 했고요. 역이 면제가 돼요. 60이 넘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잔소리 들을 이유는 사라져 버리고 잔소리할 권리만 무제한 허용되죠. 왕이 그랬어요. 왕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되옵니다. 무슨 뭐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별별 잔소리꾼들이 나오는데 왕이 노인이 되면 이제 신하들도 함부로 안 해요. 뻔히 아니까 우리가 사실 뭐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다 알잖아요. 상사가 노인이 되면 말해봤자 소용없고 그죠? 토 달면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조선시대 신하들이라고 몰랐겠어요. 예,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적으로 기념하겠다. 이건 국내적으로 기념하겠다. 유럽에는 뭐 외국에게 알려봐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902년을 쌍대경절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쌍대경절. 그게 지금 저 교보 빌딩 앞에 서 있는 칭경기념비전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황제 어극 40년 망육순 칭경기념비 송이라고 적혀 있는 비석을 보관하는 전각. 황제의 비석이기 때문에 원래 비석 보관하는 집은 비각인데 그 건물만 비전이에요. 기념비전이라고 써놨죠. 뭘 기념할 것이냐. 네, 그두 가지를 1902년에 치르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 절차는 나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랬어요. 그래서 1902년 초에 형식적으로는 황제 어극 40년 망육순 칭경기념 예식 사무소, 아 이름도 길다, 이를 설치하기로 이제 황태자가 건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황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칭경예식 사무위원장의 민영환, 바로 그죠. 빅토리아 여왕 60주년관 니콜라이 대제 대관식에 참석하고 돌아왔던 네가 좀알거 아니냐. 그래서 칭경예식 사무위원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예식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원래 1902년 9월에 치르기로 했던 것인데 한 달, 그래서 그 9월에 치르기로 하고 열강 각국에 특사 파견을 요청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치러지니까 특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등. 근데 처음에는 이 열강의 반응이 코웃음이었죠. 뭐저 저런 조만 나라에서 열리는 무슨 그 사람들이 볼땐 그렇게 느꼈겠죠. 무슨 추장지기식에 우리가 특사를 보내란 말이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제 각국 공사들한테 니네 나라에 편지를 보내서 니네 나라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서 또는 니네 나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특사 파견을 부탁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여기 있었던 미국 공사, 프랑스 공사, 독일 공사, 러시아 공사 회의를 해가지고 편지 보내기도 좀 남사스러운 일이다. 그냥 우리 대통령 친서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신 전달하는 걸로 대강 때우자. 이게 합의를 합니다. 안 보낼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그런 보고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대한제국 고종이 굉장히 여기에 좀 애를 썼어요. 그럼 니네 공사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직접 우리 외교관들을 보내서 하겠다. 프랑스 공사 뭐 등등 다 보내가지고
이제 그 나라 가서 사정사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반응이 바뀌어요. 러시아는 이제 베베리를 특사로, 그전에 이제 주 러시아 공사였다가 물러나서 러시아의 전기에서 큰 영향력을 했던 행사했던 베베르 공사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고, 러시아가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일본도 그럼 일본의 천황이 직접 올 수는 없고 친왕 하나를 보내자, 친왕을 특사로 보내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 중국 청나라도 특사를 보내겠다고 답장을 보냈고, 그리고 영국도 주영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공사를 특사로 삼아서 보내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프랑스도 특사를 보내겠다고 답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프랑스 덕도 많이 받고 프랑스 물건도 많이 사줬어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뭐 와인그라스, 유럽식 식탁, 의자, 테이블보 이런 거 전부 프랑스제로 사왔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행사 열리기 한 달쯤 전에 그 콜레라가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해서 계속 남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콜레라는 약도 없었어요. 외국에 특사가 왔는데 여기 와서 콜레라 걸렸다 죽으면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행사를 다음 해 봄으로 어쩔 수 없이 연기했죠. 만약에 행사가 예정대로 성공했다면, 추진됐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행사가 열릴 뻔했던 거죠. 어쨌든 국제 행사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고. 근데 그럼 1903년 봄에는 열렸느냐? 열려고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영춘왕이, 고종의 아들이죠. 아들이 천연두 두창에 걸렸어요. 궁궐 안에 우환이 있는데 환자가 있는데 잔치를 치른다는 건또 당시 통념으로 말이 안 돼서 그해 가을로 또 연기를 했죠. 그해 가을에는 이제 그쯤 되니까 완전히 열기도 식었고, 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의 기운이 박수한 상태에서 무슨 잔치냐, 완전히 이제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남고 행사 결과는 안 남았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게 1903년 당시에 행사 계획표였어요. 봄에 만약에 치러졌다면 이렇게 치러졌을 거예요. 사절단을 영접하고 국서를 봉정해서 외무대신이 이제 답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28일 날 돈덕전에서 외국 사실을 폐하가 직접 만난다. 이때는 모두 서양식 대례복을 입고 대수장을 찬다. 이른바 저 갑오개혁, 을미개혁 당시에 단발령이 내려져서 무관복장은 양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문관복장은 전통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앞두고 유럽인들한테, 우리도 이제 그 근대 국가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문관복장을 전부 양복으로 바꿉니다. 그 양복도 그냥 양복이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은 이 대례복이라고 하는 어깨에 견장 달고 앞 가슴에 훈장 달고 이런 복장을 입지만, 여기 보면 여기 통상예복, 연미복 이런 것도 입게 해놨어요. 실크헤드 쓰고 완전히 양복으로 바꿔놓으면서 서양식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1902년에 또 1902년 3년 사이에 계획되었던 저 친경 기념 예식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이쪽에 보면, 예, 어디냐, 아니, 관병식. 경희궁에서 왜저 사열식이죠. 관병식을 거행하려고 했었고요. 여기에도 시위 각대가 공연하고 대례복을 입고 대수장을 타게 돼 있었다. 이런 이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준비를 하면서, 준비 자체는 그래, 행사 준비는 뭐 외국 사신이 초청하고 와서 도착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접대하고 이런 행사에 참석시키고 무슨 옷을 입고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걸로 준비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오공화국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 광주항쟁의 기억을 지울 목적으로 필사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올림픽 유치였죠.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88년에 열린다는 것이 확정되자마자
올림픽 준비는 별거 아니에요. 경기장 짓고 뭐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올림픽 대비 도시 청결 정화 사업이 정신없이 진행되어서 양동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이제 슬럼가였던 곳에 전면 재개발을 하고 뭐 힐튼 호텔 짓고 뭐 저쪽에 강남 쪽에다가 코엑스 빌딩 짓고 도로 확장하고 슬럼가 정비하고 정신없이 이제 도시를 바꾸는 일들이 진행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빈민촌 철거가 합동 재개발이라고 하는 현대 전 세계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굉장히 폭력적인 재개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외국 귀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멋있고 발전한 도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뭐그 와중에 이제 토지 자본들, 지주자본들이 큰 이익을 본건 말할 것도 없고 뭐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발상이야 똑같아요. 그 정도 1902년에 외국 귀빈들을 초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와서 밥이나 먹이고 공연이나 보이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였겠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은 일본 못지않은 근대 국가니까 함부로 빼놓지 말아라. 만국공법 적용을 받는 근대 국가의 체제 하나로 근대 국가의 하나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죠. 증거를 만들려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애초에는 이런 걸로 시작됐어요. 뭐 1895년 한성내 도로 회폭을 회복하는 건, 1896년 내부령구호로 도로의 망을 정비하는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897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였어요. 이 한성전기회사는 많은 이제 오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성전기회사가 콜브람 보스트윅이 만든 미국 회사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요. 한성전기회사는 고종이 전액 출자해서 만든 고종 개인 회사예요. 그리고 사장은 고종이 사장은 할 수는 없으니까 황제가 당시 한성판윤 이채연 서울시장급이죠. 이 사람한테 사장을 맡겼어요. 뭐 어떤 거냐? 한성전기회사가 전차 부설에 필요한 도로, 토지 를 이제 제공하고 그리고 공사는 한성전기회사에 계약한 콜브란 보스트윅 상사 미국 회사가 담당한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근데 한성전기회사가 애초에 가졌던 사업권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회사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독점권을 주는 것이 지금이야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되지만 당시 그것이 관행이었으니까 한성전기회사한테 준게 뭐냐면 한성내 전차 부설권, 한성내 전기 사업권, 한성내 전등 사업권. 전기와 관련된 사업 전부 플러스 한성내 수도 부설권, 수도 사업권, 수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은행 설립권까지 가져갔어요. 뭐 하려고 그랬느냐? 은행 설립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면 되는 게 나란 일이니까.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상황에서. 갑오개혁 때 조세금 나파가 실시되면서 세금은 전부 돈으로 거둬들이는데 이 돈이 조선 돈이 갑오개혁 때그 신식화폐 발행 장정으로 백동화가 발행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그 악화라서 액면가로는 뭐저 엽전 다섯 문에 해당하는데 실제 유통되기로는 엽전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이 됐어요.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좀 자행이 나오곤 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세금을 거둘 때는 엽전으로 걷고 중앙에 낼 때는 백동화로 내고 이렇기도 하고요. 또 지방관이 세금을 걷어서는 그걸 중앙에 올려보내야 되는데 원래는 세곡 운송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저 통영이나 봉화나 아니면 저 해남에서 쌀 몇백 가마를 서울로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옮기도록 한 거예요. 근데 돈이라고 가벼웠느냐? 엽전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한국에 와서 내륙 여행을 하려고 여행 경비를 이제 한꺼번에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10달러를 바꿨대요. 10달러를 바꿨더니 이게 예, 지게 두 지게뿐이라 엽전이 사람 구하러 간 사이에, 지게꾼 구하러 간 사이에 돈이 다 사라졌더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보내면은 이게 워낙 힘이 드니까 이제 장사꾼들한테 대신 가져가라고 꿔줘요. 미리 떼고 장사꾼한테 이제 중앙에 납부할 세금이 5,000냥이면 장사꾼한테 4,000냥만 줘요. 1,000냥은 지방관이 먹어버리고 장사꾼이 이 4,000냥 가지고 사고 팔고 장사하면서 자기가 6,000냥을 만들면 정부에 5,000냥만 내고 1,000냥이 자기 몫이 되는 것이고 7,000냥을 만들면 2,000냥이 자기 몫이 되는 것인데 장사하다 꼴딱 망하면 도망가야죠. 정부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안 들어와요. 지방관이 떼먹기도 하고 상인한테 넘겨줬다가 거기서 날리기도 하고. 근데 1902년에 저삽을 하려고 돈이 무지 많이 든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조달하려니 이제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하는데 관리들은 이미 보냈는데요. 어디 갔는데? 상인한테 보냈는데요. 그 상인은 어디 갔는데? 실종이 됐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워낙 이제 모든 돈을 긁어모아서 이 친경기념예식 준비했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1년 예산을 다 썼어요. 넘게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관리들한테 월급도 줄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아, 관리들한테 월급 못 주는 나라는 이제 망한 나라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따져보니까 지방에서 안 낸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걷어도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방관을 붙잡아요. 잡아와요. 너 왜 세금 안 내고 버티냐? 그랬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사실은 내가 돈 내고 얻은 벼슬자리인데 그거 아직 세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야 못하잖아요. 그죠? 뭐 사실 뭐 다른 지방관들이 하던 대로 이렇게 좀 돈 세금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이러쿵저러쿵 어쩌다 보니까 못 내게 됐습니다. 빨리 내라 그런데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액 탈세범들 잡아서 왜 세금 안 내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 없어 집만 있지. 그죠? 돈은 없어 집만 있죠. 당시 지방관들도 그랬어요. 돈은 없고 집만 있다. 어떡할 건데? 배째라 뭐 이런 식이었죠. 배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은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 그럼 집문서 내놔. 은행에서 그걸 잡고 그걸로 이제 집문서를 대신해서 돈을 이제 정부에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은행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 설립, 상하수도 설비, 전기 부설 전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금 염출해서 도시를 근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전차 부설. 1899년에 전차가 개통되죠. 그해 초에 건국해서 반년 만에 공사는 마무리돼요. 종로에. 그리고 전차만 전차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변을 완전히 정비를 해버려요. 여기 이 작은 건물들, 예, 가가라고 그랬죠. 가가, 임시가짜예요. 가 건물 할 때 가가. 임시 상업 건물들 다 헐어버리고 다 보상해주고 길을 원래 폭으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요. 이 큰 길가 건물들은 지붕 양식을 기와로 하고 높이를 일정하게 할 것. 종로가 이랬어요. 1900년경에 종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사벨라 버드비숍이 이렇게 적었죠. 나는 처음에 1894년에 왔었거든요. 서울에 왔을 때는 서울을 보기 전까지는 중국 베이징이 지구상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인 줄 알았다. 근데 서울을 보고 났더니 생각이 바뀌더라. 서울이 더 더럽더라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차 부설되고 나서 1903년에 다시 왔을 때는 2년에 다시 왔을 때는 이걸 보고 나서는 눈이 둥그레진 거죠. 아니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제 서울은 동양에서 가장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로 바뀌고 있다. 그것도 서양식이 아닌 조선식으로. 이거였어 이거. 동양에서 가장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로 서울을 바꿔놓고 그걸 외국인한테 보여줌으로써 제국으로서 인정받는 것. 근대 문명국가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도로 부설이었고요. 그다음 전차 부설이었고요. 그래서 동대문 옆에 발전소 세워서 화력 발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전차가 이제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죠. 전차정 한성 초기 한성 전기소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탑골공원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1894년경 맥리비 브라운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기록은 없어요. 1902년 친경기념 예식을 앞두고 이 저 원각사 주변, 옛 원각사 탑골 주변에 건물들을 철거하고 보상금 줘서 이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공원을 도시의 허파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에서도 1840년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시 안에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에서 이제 석탄 탄 그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런데 노동자 주택들은 대개 어떤 상태였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늘린 1등 공신이 뭐냐? 뭐 때문에 요즘 우리가 오래 살게 됐을까요? 예? 목욕탕. 예, 물론 중요합니다. 목욕탕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욕탕, 하수도, 예방 백신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1등을 꼽으라면 유리창을 꼽고 싶어요. 유리창. 예, 겨울철에 바람을 차단하면서 햇볕만 들일 수 있는 유리창. 그죠? 옛날에는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다 들어왔어요. 창문을 닫으면 외기가 안 들어오는데 햇볕도 안 들어왔어요. 유리는 굉장히 비싼 재료였어요, 창 만들기에는. 그래서 우리 종이를 썼잖아요. 근데 유럽 도시들의 노동자 가족들은 대개 그냥 나무를 썼어요. 나무창을.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닫아놓으면은 난로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집을 다 덮어버리고, 그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9세기쯤 되면 이제 유럽 도시들에서 노동자들 상당수가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집 밖에서 햇볕을 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먼저 그 거기 살던 부르주아나 귀족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죠?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환경 나쁜 곳을 버리고 외교회로 이주하는 것.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제 역 젠트리피케이션. 저기 용인 뭐저 아니면 판교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부로 이주하는 이런 과정이 또 한번 진행되잖아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니까 도심부는 전부 노동자들의 이제 전유 공간이 됐고 갈수록 생활환경도 나빠지고 하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도시는 공원은 탄생 당시부터 도시의 허파라는 이름을 불렸죠. 최초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독립문 자리에 독립공원을 만들겠다고 독립협회가 공원을 했는데 공원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초의 공원은 뭐 그전에도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남산에 만든 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외성대 공원이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공원은 탑골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 당시에 서울에 매연을 뿜는 공장이 있었느냐 노동자의 생활이 그 생활 환경이 그만큼 나빴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의 이른바 근대 문명국의 도시들에는 기본적인 좀 그 문명 시설로서 공원이 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전시용이죠. 전시용으로 탑골의 그 원각사 자리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팔각정을 또 만듭니다. 이 팔각정에서는 1902년 그 봄부터 독일인 프란츠 에크리트가 가르친 대한제국 군악대원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음악 연주회였죠. 시민을 위한 그 음악회가 아니라 연습곡 발표회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서울 시민들이 처음 서양 음악을 집단으로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저 음악회 덕분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1902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한성전기회사 사옥. 지금은 사라졌어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는 이게 종로경찰서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에 시계탑을 걸어놨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생긴 두 번째 시계탑입니다. 첫 번째 시계탑은 가보게 하기 전에 건천국내 관문각이라는 곳에 설치해놨었어요. 시간은 하늘이 주재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고, 그래서 시계를 함부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관문각에 세운 것은 그런 의미였었고, 이건 이제 근대 유럽 도시들에서 곳곳에 공공 건물들에 시계를 세우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시계탑 달린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됐어요. 이게. 그죠? 근대의 표상 중에 하나가 시간관념의 변화거든요. 지금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강연 3시부터 5시까지. 일시 장소 다 적어요. 맨날 먼저 적는 게 일시예요. 일시 장소. 그리고 시계가 다 있으니까 시간 금방 알고 오실 수가 있죠. 저 시대 사람들은 전차가 8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8시가 언제인지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시계 보는 법도 몰랐어요. 그죠? 뭐 이런 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식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이 4시 25분인데, 20분인데 왜 4시 20분이죠? 뭐 이상한 질문 하나 이럴 겁니다. 그럼 왜 4시 4분이죠? 그죠? 4시 4분이나 4시 44분이 아니라 왜 4시 4분이냐고요. 왜 앞에 시는 하나, 둘, 셋, 넷으로 세고 분은 1, 2, 3, 4로 세죠?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전통적인 시간대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시였어요. 그러니까 사시 그러면 이게 뱀사자 사시인지 아라비아 숫자 사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두 개의 시간이 혼용되는 시간 동안에는 서양식 시간은 따로 떼가지고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부르고 전통 시간은 자축인묘 진사오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사시, 오시가 안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양식 시간 개념이 들어오려면 서양식 시계, 24시제를 표현하는 시계가 필요해요. 이거 12시간밖에 표현을 안 하지만 시계들을 넣으면서 이제 도시 공간 자체를 근대적 시간 관념으로 바꿔서 지배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하나의 산물이겠죠.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저것도 대표적인 위생시설이에요. 왜 시장이 위생시설이다 그러면 좀 지금으로서는 잘 납득이 안될 거예요. 유럽에서는 17세기부터 이제 도시에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늘상 또는 푸주관에서 백정들이 잡아서 거기서 분해해서 고기 단위로 팔았지만 돼지는 그냥 동네에서 함부로 잡았어요. 닭, 돼지 같은 걸 늘상 그냥 잡았죠.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얼린 동태나 말린 북어나 이런 것들이야 말려서 얼려서 판매했지만 한강에서 잡은 뭐 북어, 뭐 민어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잉어 이런 것들은 들고 와가지고 집 앞에서 팔았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내장들은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위생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처음 본, 저 서울에서 처음 본 장면, 가장 끔찍했던 장면은 청계천변 곳곳에 그 소를 잡고 난 뒤에 내장과 피가 다 그냥 흩어져 있고 거기에 파리들이 밍밍거리고 있다. 여름에 들어왔었으니까. 그런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닭이나 뭐 이런 저그 생선 같은 그 동물들 잡으면 그냥 그 길바닥에다 버려요. 그럼 지나가는 개가 집어먹고 뭐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것을 하나에 몰아넣는 것이 중앙시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유럽 도시들에서 17세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해서 18세기 말이 돼야 일반적으로 자리 잡는데 그런 걸 만들어낸 것이 1897년 1월 지금 남대문 시장 자리에 최초의 재래시장. 우리가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러는데 늘 있었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시장이 아니고요. 이 대한제국의 도시 근대화, 수도 근대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생긴 위생시설 중에 하나가 저런 식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문으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일 개장하고 그리고 매일 밤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개장하고 시장 관리인이 있고 점포 단위로 점포세를 내고 뭐 등등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축제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런 일들도 진행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제 식기와 뭐저 테이블 쫙 사와가지고 결국 이제 행사가 취소된 다음에 외부 대신 주최하에 이제 외국 외교관들과 국내 외부 관리들의 만찬 장면을 그림 그린 건데요. 뭐 그 평상복들은 좀 이런 복장이 있지만 앞에 이제 테이블 안에 있는 뭐 그 뭐 와인 글라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죠? 스푼 세트라든가 독특하죠. 네, 이걸 준비했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손님들한테 우리 국악 만들어줘서는 이 국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젊은 세대가 국악에 대해서 느끼는 감상하고 비슷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궁중연회에 참석하고 악이나 궁중음악을 듣고 나서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에 머리가 아팠다라는 평가가 이제 대다수였던 것이죠. 뭐 가야금이든 아쟁이든 들으면 그 사람들의 음악 관념에서는 귀를 찢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지금도 가끔 저 아라비아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그 다른 지역 음악을 들으면 싹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친근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손님 접대다. 이래서 일본에 고용되어서 활동하다가 이제 프로이센 군악대장으로 임명되어서 프로이센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는 프란체 에크런트한테 긴급히 연락해서 우리나라 군악대를 좀 맡아달라. 이 사람이 이제 1901년 가을에 들어옵니다. 올때 50인용 악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50인용 오케스트라를 위한 악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50명의 한국인 군악대를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정이 깊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군악대도 해산돼요. 군악대도 해산되고 나서 이왕직 양악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순종이 죽으면서 이왕직 양악대마저도 해산이 됩니다. 근데 프란츠 에케레트는 1907년에 해고돼요. 군악대가 해산되니까. 그래서 안 가요. 1914년 1차 대전 나니까 독일과 일본이 전쟁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독일인이라고 해서 요 감시 대상이 됐는데 그래도 안 갑니다. 한국인 제자들에게 무척 정을 많이 쏟았고요. 그 한국인 제자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름은 저하고 같아요. 성은 다르고 백우용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여러 곡의 이제 서양곡을 작곡을 했어요. 한국 서양 음악의 아버지쯤 되는데 한국의 음악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음악가들 대다수가 해외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국내 이 파트를 별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양 이 50인조 악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군악대를 만들어서 불과 몇달 만에 프란체 에케르트는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배워서 금방 익혔다. 저 어려운 악기들을. 그래서 남 보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을 갖추었다. 나중에 이제 1920년대 저 이왕직 악대가 해체되고 이저 바이올린 정도는 그래도 술집에 나가서 연주해서 좀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악기들은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자기 것도 아닌데 몇십 년된 거지만 악기는 몇십 년 됐다고 금방 상하진 않잖아요. 스트라디바리 같은 저아그 바이올린 몇백 년 돼도 값만 비싸잖아요.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팔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인사동의 악기 서점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죠. 뭐 그런 이제 준비. 그 다음에 저기 서울 역사박물관 옆쪽에 보면 금호아시아나 빌딩 맞은편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 이름이 야주계. 밤에 빛나는 구슬이 빛나는 구슬이 있는 고개라고 해서 야주계라고 불렀는데 그 야주계 언덕 위에 봉상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 관청을 헐고 거기에 극장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에요, 저게. 극장 이름은 안 지었어요. 그냥 극장이에요. 그냥 극장인데 나중에 이제 1908년에 이걸 이완용이가 집어삼키고 자기 비서였던 이인직한테 내줘서 원각사라고 이름 붙이게 됐죠. 원형으로 건물은 지었고 꼭대기에 뿔 모양의 지붕을 세웠다고 해서 그래서 원각사였어요. 원뿔집. 원뿔집이라는 거였죠. 원형 극장을 짓습니다. 나중에 최남선은 이게
컬러세움을 본졌다 그러는데 컬러세움까지는 안 보이죠? 원형극장이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원형극장이고 관객 최다 수용 관객 한 600명 정도. 60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국내부 소속 잘 안 보이시면 협률사라고 써 있어요. 협률사라고 하는 악단을 공예단을 조직합니다. 국내부에서 속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기생, 악공, 재인들을 서울로 불러 모아서 연습을 시킵니다. 뭐 때문에? 친경기념예식 때 대대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외국인들한테도 보여주고 국내에 뭐 저 고관대장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러려고. 원래는 그래서 1902년 가을에 실시하기 위해서 1901년 2년 봄부터 진주 뭐 저 저기 평양 이쪽 기생들이 다 불러 올라와서 열심히 춤 연습하고 공연 연습을 했었는데 1902년 가을께 1903년 봄으로 연기됐잖아요. 또 1903년 봄께 1903년 가을로 또 연기됐잖아요. 연기됐는데 기생들은 연습만 하고 1년 넘게 연습만 하고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돈만 들고 나라 돈만 들고. 그러니까 이 저 노는 동안에 놀면 뭐하냐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그때 이 협률사에서 이 기생 훈련 연습하던 기생들이 민간 상대로 공연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상대 극장에서 표받고 입장을 시킨 다음에 민간 상대로 공연하는 시설과 문화가 생긴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1902년에 이 친경기념예식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전차를 만들었고 도로를 환경을 바꾸었고 공연 문화를 바꾸었고 서양 음악을 도입시켰고 이게 전부 어떻게든 그죠? 외국 특사들한테 우리가 괜찮은 나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절실함 속에서 나온 일들이었죠. 더불어서 이제 비슷한 문제 무렵에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영환이 복명했을래 첫째로는 백성들 사이에 충분 애국하는 마음을 키우고 둘째로는 외국에게 이 나라가 이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라는 걸 과시하는 두 가지 목표가 이런 식의 국제행사에 있었습니다라고 복명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충분 애국의 상징들을 세웁니다. 하나가 장충단. 예. 뭐 나중에 공원이 된 다음입니다만은 장충단을 세워서 충군 우리 막 국가 추모 시설이죠. 지금도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만은 늘 그렇죠. 대통령 출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정치적 욕심 있는 사람들은 꼭 가가지고 현충원에 가서 분향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해요. 평소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충.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곳. 원래 이름은 장충. 충성, 충신을 장려하는 곳. 그러니까 을미사변 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다가 1900년에 만들었다가 1901년부터는 을미사변에 국한하지 않고 개항 이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 장졸들을 한꺼번에 제사 지낸다. 라고 해서 이름을 장충단. 충성스러움을 장려하는 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거를 어디다 지었느냐? 일본 거류민들 거류지 바로 옆에다 지었습니다. 일부러. 일본인 거류지가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남소형 자리에다가 짓고 거기서 춘추로 제사를 지내게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현충일 이제 어제 지냈습니다만 국립 현충원 추모 시설이 있다. 뭐 예컨대 웰링턴 국립묘지라든가 뭐 알링턴 국립묘지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가 몇몇 중요한 곳들은 국가적 위인들 또는 국가적 영웅들을 모셔놓고 그걸 이제 국민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삼잖아요. 이런 시설을 처음 만든 거예요. 종묘가 있고 종묘 내에 공신당이 있었을 뿐이지만 각 왕에게 부속된 그와는 별도로 국가를 위해 순국한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 열사들, 순국 당신 장졸이라고 그랬어요. 순국 장졸들의 위패만 따로 모셔놓고 거기서 국가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아래쪽은 바로 일본인 거리지 위에 만들었던 와룡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 무렵에 다시 고
고종은 관악묘를 수리해서 관왕에게 관왕을 관제, 관왕은 관우예요. 관우를 관제로 승격시킵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뭐 긴, 핵심은 아니니까. 고종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다음에인가 1899년인가 좀 묘한 조칙을 내립니다. 유교를 종교로 함.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나라 종교는 뭐죠? 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 집에 종가가 둘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종부, 종가. 그죠? 한 나라에 종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종교란 그 나라의 종지가 되는 그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종교는 한 나라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잡교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를 종교로 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교를 국가의 중심 종교로 삼되 다른 신앙도 인정함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일종의 종교의 자유선언과 비슷해요. 워낙 유교적 전통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나라의 종교는 유교다. 그러나 도교, 불교, 기독교, 그 밖에 무속까지 이런 다른 종교들도 다, 종교라고 굳이 이름을 쓰지만 지금 다른 번역어가 없어요, 마땅하게. 다른 신앙들도 이제 인정하겠다. 종교자유 선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선언의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중국에 처음에 캐톨릭 신부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인들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The God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게 뭔데? 중국말로 번역해봐.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다. 천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됐어요. 네, 천주교라고 그랬어요. 중국 황제가 기분이 조금 나빠도 그죠? 기분이 조금 나빠서 뭐 그런 걸 믿는 데니까 그냥 놔뒀어요. 뒤에 이제 개신교, 기독교 전도사들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우린 쟤들이랑 달라. 천주교 믿는 애들이랑. 니들이 믿는 건 누군데?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 중국말로 번역해 봐. 천자잖아요. 아니 이놈이 감히 우리 천자랑 우리 천자 이름을 참칭한단 말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람이 전혀 이해는 못해도 발음이 똑같아서 야소교, 기독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한예수교, 대한 한국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를 따면 야소교가 되고 뒤에를 따면 기독교가 됐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그 번역해서 들어갔던 거죠. 이제 제국인데 기독교든 뭐 예수교든 이런 것들이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이제 중국 천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천자기 때문에 이 중국이 갖는 좀 독특한 점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중국이 종교적 굉장히 종교적으로 훨씬 더 폭이 넓었어요. 청나라 때도 그렇고 원나라 때도 그렇고 명나라가 좀 다르지 않았어요. 명나라 때도 주자 성리학이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경도돼 있긴 했지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탄압한 사례가 없거든요. 중국 문화의 좀 독특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천자이기 때문에 어떤 저 종교도 황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아래에서 자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온갖 종교 시설을 다 만들었어요. 기독교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빼고 원래 억불숭유였었는데 불교도 이제 왕이 관 천자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 창신동의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원흥사라고 하는 차를 세워서 13도 모든 사찰을 총괄 관리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조계사에 해당하는 사찰이었죠. 그리고 도교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사람을 보내서 도교에 중국 도교에 굉장히 중요한 시조였던 장삼봉이라는 사람의 초상을 그려오게 하고 도교사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은 것이 서대문밖에 숭의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특히 재미있는 거는 재미라기보다는 이 고종의 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연호를 방무라고 했는데 당시 신문들에는 그냥 광무 몇 년 이렇게 쓰지 않고요. 꼭 대한 광무 4년, 대한 광무 3년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냐 하면 광무라는 연호가 또 있거든요. 중국 후한 광무가 있었어요. 중국 한나라가 중간에 왕망에 의해서 잠시 망하고 신나라가 선 다음에 그 원래 황제의 친척인 다시 새로 이제 그 왕망의 신하를 멸망시키고 한을 재건했죠. 그때 세운 연호가 광무였거든요. 그래서 후한 광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 후한을 많이 나라 이름도 한으로 지었지만 발음이 같은 한으로 지었지만 후한을 많이 연상한 때에는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워낙 널리 알려져 있는 후한 삼국지의 영웅들을 그 영웅담은 일종의 이제 한국인들의 분발 독립의식을 일깨우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우장비 유비 관우장비 제갈량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고 시설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동관왕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설치했던 동관왕묘를 관제묘로 승격시키고 관우에게 새 옷을 입히고 황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의 남묘 남대문 밖에 그리고 성균관 옆에 북묘에서 관왕묘를 세 개를 만듭니다. 세 개를 만들고 서쪽에는 관우를 제사 지내는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유비 제사 지내는 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비를 제사 지내는 숭의묘라고 하는 걸 또 만듭니다. 그리고 남산 일본인 거리지들 바로 위쪽에는 제갈량을 모시는 와룡묘까지 만들어요. 완전히 삼국지 시리즈를 국내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서울에다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충군애국하는 감정, 감각 이걸 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 여국 40년 망육순 칭경 기념 비전을 종로와 세종로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원래 저 자리에는 황성 신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어야 되니까 신문사 이사 가라. 그리고 새로운 땅을 내주고 지금 영풍문고 앞쪽에 가면 황성 신문사 터라는 표석이 서 있어요. 그 땅을 나라에서 내주고 그걸로 이사를 시켜 강제로.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걸 짓습니다. 왜 지었냐면 여기가 바로 기로서 앞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로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맞은편, 지금 동아일보사 일민미술관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우포도청 자리였어요. 그런데 1903년에 열릴 연기연기에서 그의 가을에 열릴 걸 앞두고 거기에 뭐가 들어서냐면 우포도청 자리에 구규제. 그 맞은편에는 신문사까지 쫓아내고 이걸 지었는데 이 맞은편 건너편에다가 요리집을 내요. 사람들이 와서 뭐 볼거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 요리집이 명월루 나중에 명월관으로 개칭되는 요리집이 됩니다. 1919년에 명월관이 화재로 불타고 나서 빈터로 있던 것을 동아일보가 사서 동아일보를 지은 거죠. 건물을 지은 거고요. 원래는 명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이 1903년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근대적 요리집도 시설 중에 하나죠. 이제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손해 보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원구단 내에 있는 돌북 세 개예요. 석고라고 그러죠. 석고. 저걸 왜 세웠냐? 누구한테 가르쳐 줬더니 달랑 자기가 밝혀냈다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뭐 따질 이유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칭경 기념비는 이제 관민합작으로 세웠습니다. 관민합작으로 세워서 이게 이제 그 황태자가 아버지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글씨도 순종이 직접 썼고요. 황태자도 돈을 내고 관리들도 돈을 내어서 황제의 칭송을 공적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노래예요. 황제 여국 40년 망육순 칭경 기념비송
이라는 노랫말을 비석에 써가지고 여기다 세웠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한번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더잘 보였다고 하는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경쟁하는 무리가. 야, 니들이 그거 세웠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가. 우리 황제의 공덕은 일반 비석에다 표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우리 황제의 공덕은 하늘에다 할 듯한 공덕이기 때문에 보통 비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무왕의 공적을 돌북에 새겼다라고 하는 전설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제의 공덕은 돌북에 새겨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이 북을 울리면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돌북 3개에다가 황제의 공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단체 이름을 송성건의소, 황제를 칭송하는 소리를 세우는 논의를 하는 기관, 이 송성건의소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고 전국 관리들 봉급해서 일정 부분을 강제로 뗍니다.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중국인 이제 석공들을 고용해서 당대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한번 저기 보조 앞에 지금 문구단 안에 있으니까 조선 호텔 앞에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용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정교해요.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이 비석에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송성건에서 부의장으로 추대되는 사람이 이유승이라는 사람이죠. 글잘 읽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유승이라는 사람한테 글을 쓰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화, 다른 일화. 중국의 명13릉, 베이징 옆에 가시면 뭐 중국 관광 많이들 하시니까 보신 분들은 적지 않으실 거예요. 명13릉에 가면 역대 황제들의 비석이 있어요. 비석 중에 일부는 뭐 알기 어려운 글자들이 써 있고 잔뜩 써 있고 어떤 글자는 비석에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비석이 만력 황제 무자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력 황제는 우리나라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원병을 파견했던 그 황제고요. 무자비는 무자비하다가 아니라 글자가 없는 비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죽기 전에 자기 공적을 새긴 글을 글잘 짓는 신하들한테 써오게 해요. 그래서 몇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걸로 새겨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력 황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망자존대하기로 유명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뻑이 심하다. 라는 게 되겠죠. 암만 봐도 마음에 드는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공적을 어찌 인간의 필술로 표현할 수 있으리? 인간의 글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 글자도 못 새긴 무자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성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느낌은 아니고 이제 막상 쓰려고 보니까 물론 처음에 쓰려고 생각을 했겠죠. 쓰면 그게 이제 영광 고종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별 공적이 없는 거야. 고종한테 아주 갑작스럽게, 아니 엊그제까지 송성건에서 부의장까지 했던 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고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역사에 남을 공적을 세우면 후대의 사가들이 대서 특필해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지만 돌북의 공적을 새긴다고 해서 그 공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종이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죠?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국정교과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쓰려고 했는데 쓰려고 보니까 좀 헛소리를 써야 되겠더라. 나중에 창피하겠더라. 그러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종이 그래, 그러면 쓰지 마라. 이래서 아무 글자도 없는 무자비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전부 황제 어국 40년 망력순 친견 기념 예식의 산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의 사절들을 초대했을 때 보여줄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궁궐, 황제가 거주하는 궁궐인 경운궁을 그래서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돈덕전, 그다음에 이게 석조전도 1901년에 공사를 개시했고요. 정관원도 1902년, 그다음에 중명정도 이때. 덕수궁 양관은 쭉 보세요. 여기 아니니까 다니시면서 보시면 이제 이 석조전을 빼놓고는 전부 1902년에 준공이 됩니다. 전부 이걸 여기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돈을 다 쏟아부었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었어요. 경운궁 안에 전부 석조 건물을 짓고 그
도시에 뭐 새로운 기념물을 건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양을 제2수도로 정하는 풍경공공사도 이때 시작했기 때문에 국고가 거덜날 지경으로 돈을 쏟아부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운궁은 아주 독특한 궁궐이 됐어요. 원래 궁궐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전, 이게 중화전이죠. 정전이 우리 전통 궁궐은 그래요. 황제 궁궐도 다 마찬가지죠. 국가의 공식 의례를 치르는 정전이 있고 일상적인 정무를 수행하는 편전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왕이 사는 침전이 있어야 되고 왕비가 사는 중궁전이 있어야 되고 세자가 사는 동궁이 있어야 되고 대비가 사는 자전이 있어야 되고 그 뒤로 후궁들이 있어야 돼요. 이 경원궁에는 지금 뭐 함령전 뭐 있다고 하지만 원래는 이게 그런 정도의 전각이 아니거든. 전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 위에 올라가서 세우는 건물이에요. 달랑 바닥에 붙어 있는 전각은 없어요. 이름을 그런 게 그렇게 붙인 것 뿐이죠. 저쪽 함령전처럼. 중화전은 하나 달랑이에요. 중궁전도 없고 대비전도 없고 동궁도 없어요. 고종 개니야 중전이 없으니까 명성황후 시해된 다음에는 다시 결혼하지 않은 독특한 좀 우리 남자가 왕위에 있었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왕비자리를 10년간 비워놓았던 시기는 그때밖에 없거든요. 뭐 왜 비웠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뭐 그렇게 예, 이 안에 그렇게 좁은 궁궐인데 여기 또 몇 개의 서양식 건물들을 지어버리니까 궁궐로서 완전한 권을 갖출 수가 없었어요. 중전 없는 궁궐, 동궁 없는 궁궐, 자전 없는 궁궐 여기 어떻게 나중에 왕실이 대대로 살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이제 궁궐 두 개를 연결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경운궁과 경희궁 사이에 이런 거대한 육교를 놓았어요. 폴란드계 독일인 기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도육교였어요. 보도육교도 아니죠. 차도육교였어요. 1903년에 이제 들어옵니다. 원래 주문은 1901년에 했어요. 뭘? 포드 자동차. 자동차를 주문을 했어요. 고종이. 근데 1903년에나 이제 들어오는데 왜 주문했을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려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1902년 신경기념 예식 때는 이 경희궁에서 대규모로 열병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경희궁에 나머지 부족한 시설들을 갖춰놓음으로써 경희궁과 경희궁을 하나의 궁궐로 묶어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 황궁다운 위엄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운교, 과거 지금 이쪽에 시립미술관하고 덕수궁 사이에 있었던 원래는 1902년에 신경기념 예식을 치르기에는 경운궁이 그래도 비좁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 시설들을 다 사려고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 1880년대 미국 공사관 들어올 때부터 조선 정부는 여기를 궁궐로 쓸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경운궁 주변의 땅들을 외국인들한테 다 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경운궁 맞은편 쪽 땅은 지금 시립미술관 자리는 독일 공사관. 그리고 이 지금 저 덕수궁길을 이제 좌우 경계로 해서 이쪽 동쪽은 기독교 장로회의 땅. 그래서 예원학교 있는 쪽은 전부 이제 언더우드, 알렌, 빈튼 이쪽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 맞은편 쪽은 감리교회 땅.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다음에 정동교회. 전부 감리교 쪽이었어요. 그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었는데 길 안쪽, 장로교 쪽 땅 전부 하고 그 독일공사관 땅을 사서 경운궁 권역을 확장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팔았어요. 팔고 그다음에 연지동 쪽으로 이사를 가서 동대문 쪽에 이제 새로운 장로교 선교본부가 되었던 거죠. 독일공사관도 팔았어요. 막상 파니까 이제 이 길을 없애고 처음에는 이 길을 없애고 막아버리고 그냥 다 통합해서 경운궁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쪽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쪽 길로 못 다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육교를 또 이렇게 놨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궁들을 통합해서 몇 개의 시설을 통합해서 확장된 궁궐을 만들므로써 궁의 규모를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운궁 내에 이게 많은 시설들이 1904년 러일전쟁이 나고 나서 2월 달에 러일전쟁이 났고 두 달 뒤에 경운궁의 대규모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불은 일본군이 껐죠. 네. 그래서 이 화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어야. 근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상징으로 만들어 놨던 많은 시설들. 대표적인 것이 원구단인데 원구단을 헐고 황공만 남긴 채 그 자리에 호텔을 짓는다거나 장충단은 헐고 그 옆에 유곽을 세운다거나 그죠? 독립문 옆에 감옥을 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한제국이 이른바 국가상징물로 세워놨던 건물들을 모욕하는 작업이 일본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이제 1902년 친경기념례식을 앞두고 서울을 근대도시에 수도답게 가꾸려고 했던 사실은 1897년부터 1902년까지 5년간 불도저도 포크레인도 없던 시대에 삽과 꽃게기만으로 도시를 변화시킨 그 속도를 보면 우리가 1960년대 불도저를 매일매일 돌려서 서울을 바꾼 것에 버금가는 엄청난 정도의 빠른 변화가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많은 석조 건물들, 저 이제 정관한 저 뒤에 지금 남아있듯이 건너편에 중명전, 지금 사라진 돈독전과 수옥헌, 그리고 옆에 남아있는 저 석조전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친경기념례식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친경기념례식을 국가의 전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치르려고 했던 그 무모함을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대한제국 형편에서 굉장히 절실한 일이었다는 것. 그거 정도만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